동정? 내가 널 왜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? 어이가 없어서 본 것뿐이야. 네가 왜 날 찾아와서 아픈 얘기를 하는 건지. 이제 와서 용안을 나한테 맡기겠다고? 내가 왜? 용안은 네 자식이잖아. 난 이제 더 이상 용안 못 보니까. 뭐? 용아 아빠가 화재 사건 이후로 날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했어. 이제 내 맘대로 용아 만나지도 못해. 아니, 만나고 싶지 않아. 내가 얼마나 산다고. 이제 와서 정보 치면 뭐 어쩌겠다고. 김은양, 내가 하늘 날아가서 너희 아름이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우리 용아 좀 맡아주면 안 될까? 우리 용아 좀 부탁하자. 말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. 나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름이 안 맡겨.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살아서 챙겨. 너 독한 년이잖아. 사람 목숨도 하찮게 생각하는 네가 그깟 남다이에 지겠어? 저승사자를 매수하든 염라대왕을 협박하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네 아들 네가 챙기라고. 우리 용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은양 너라잖아.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.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. 내가 왜? 평생 다시 만나지 말라고 협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 사정 달라졌다고 나한테 용아를 맡겨? 넌 정말 끝까지 너밖에 모르는 구제불능 이기주의자야. 더 이상 네 일에 엮이고 싶은 생각 없어. 용아만 맡아달라는 거 아니야. 조한승도 같이 데려가. 너네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. 내가 다 주겠다고. 내 남편도 아이도 전부 다. 김은양,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면 김은양 네가 이겼어. 지옥길이라도 편하게 가고 싶어서 머리 쓰는 모양인데 더 이상 네 인생에 나 끌어들이지 마. 용과하고 조한승이고 이미 다 잊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가. 다신 찾아오지 마.